여러분. 자, 너무나 멋지게 첫 무대를 선사해 주신 베스티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와! 둘, 셋, 피스, 아이디어 베스티. 안녕하세요, 베스티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게 조금만 앞으로 쓸게요. 네. 여기 선 있는 데까지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안녕하세요, 베스티 막내 혜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티 리더 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티 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티 메인보컬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에 영암입니다. 여기는 네. 영암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희 오늘 처음 와봐서 네. 이제 옆에 있는 목포 항해도 갔다 오고 여기 맛있는 떡갈비집에서 떡갈비도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떠세요? 딱 와보신 기분이? 일단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무대에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기 또 석희 씨 오다 봤는데 네. 굉장히 시원하게 뭔가 마음이 딱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쵸. 들더라고요. 사실 이 석희 씨 이 F1 그랑프리 서킷인데 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엄청난 서킷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이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K-POP 콘서트인데 네. 레이싱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막 찾아보고 이러는 정도는 아닌데 네. 저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 면허 있으세요? 네, 그럼요. 아, 저희 네? 둘이 있어요. 네, 저희 둘이 있어요. 아니, 있는 분보다 없는 분이 더 궁금해요. 왜 없어요? 아, 시도 하지 네. 않았어요? 아, 시, 그, 그것까지 땄어요. 기능까지. 아직 멀었네요. 그쵸, 사실 이게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르신분들은 그 기능 시험 이렇게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이. 필기를 보고요. 그쵸? 이제 사실, 시험을 보고, 네. 이제 뭐 T자, 뭐 S자 이렇게 하는 기능 시험을 보고, 이제 네. 도로를 그쵸? 주행하는 도로 시험을 맞아요. 보죠. 맞아요. 예전에는 그 도로 주행 시험이 없었는데, 아, 정말요? 예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도로 주행까지 해야지 네. 면허를 받을 수가 있죠. 아, 거기서 떨어지셨군요. 아니요, 아직 도로 주행을 보지 못해서 아, 그거 연습을 좀 더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기간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운전면허는 사실 그냥 시간 지나면 따게 되는 거니까요.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자,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잘 못 먹고 잘 못 자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괜찮아 울지 잠깐만요, 왜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잠을 못 잘 수는 있지만 네. 먹는 걸 안 줘요 회사에서? 그건 아니고 다이어트도 네, 저희 하고. 의상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드러나는 없어요. 의상들이어서 좀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먹으면 배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화면에 나왔는데 배가 네. 볼록 나와 있는 건 또 본인들이 싫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좀 회사 얘기해서 좀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좀 며칠 쉬면 그때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네. 저희가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다 각자 뭐 네. 네. 그냥 서울도 돌아다니기도 근교로 네. 그래요. 다음번에는 이 목포, 영암 이쪽에 오셔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네.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제 곧 베스티 앨범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곡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그 어떤 곡보다도 저쪽 군인분들이 뭐 군인분들 함성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베스티의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정말 멋진 활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작년 저희가 여름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핫베이비 들려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같이 불러주세요. 잠시 내려갈까요? 멤버들이 땀이 나가지고 뭐라고요? 섹시하다고요? 전 땀이 안 나요.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섹시하다. 아, 죄송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